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큰 길로 우회전해야 돼요. 우회전할 때 한 대씩 해야 되죠? 그런데 앞차가 우회전하려는 태도를 안 보이고 어중간하게 차를 세워놓고요. 오른쪽 공간이 이만큼 넓어요. 저 차 안 가나 보다 싶어서 우회전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앞차가 갑자기 우회전. 꽝!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. 자,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. 차 두 대 양쪽으로 다닐 수 있고요. 중앙선은 없습니다. 네,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담고 그 차에 타서 뒤에 발판에 올라타서 가고 있습니다. 저 앞에 가서 큰 길 앞인데요. 피상도 계속 깜빡깜빡 켜고 있고요. 우회전하려면 우회전, 오른쪽 깜빡이 켜야 되겠죠? 그런데 길 한가운데 있어요. 그리고 오른쪽에 트럭 하나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블박차는 저 차가 왜 안 가지? 계속 서 있을 건가? 그러면서 그 오른쪽 공간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차를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옆차가 출발하면서 블박차를 쭉 긁었어요. 그래서 문짝 앞뒤 전부 다 쭉 긁혀갖고요. 수리비가 1,000만 원 정도 나왔답니다. 이번 사고 발생률은 몇 대 몇일까요? 우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?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이 사고 50대 50입니다. 청소차도 오른쪽 깜빡이 켜지 않고 어중간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블박차도 한 대씩 우회전해야 되는데 왜 거기로 비집고 들어와서 왜 새치기로 우회전하려고 그랬어요? 블박차도 잘못했어요. 원래 블박차 잘못이 더 큰데 그런데 청소차가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50대 50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입장이에요. 블박차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? 내가 아까 그 차가 길을 가로막혀서 번쩍번쩍 했는데 그런데도 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. 그리고 계속 비상등 켜고 있었잖아요. 오른쪽으로 우측 깜빡이 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차가 우회전 안 할 걸 생각했어요. 그리고 공간을 이만큼 남겨줘서 난 그 넓은 공간으로 천천히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출발하면 어쩌란 얘기예요? 난 잘못 하나도 없어요. 이런 입장입니다. 우선 그 오른쪽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를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. 공간이 여유가 많아요. 그 청소차하고도 공간이 있게 들어갔고 여유 있게 들어갔고 또 오른쪽으로도 보도를 침범하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트럭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. 블박차는 아니 저 차가 서 있다. 서 있으니까 안 간다. 안 가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. 계속해서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서 있으면 나도 뒤에서 가만히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냐. 나는 갈 길이 바쁜데 공간이 충분하고 앞차가 우회전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난 잘못이 없다. 이런 입장입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만약에 그 차가 작업 중이었다면 작업 중에 오른쪽 공간이 있어 내 오른쪽으로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차가 출발했다로 그럼 100대 0입니다. 또 그 차가 완전히 왼쪽으로 벗어났다. 그랬던 차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100대 0입니다. 하지만 우측 깜빡이를 켜지는 않았지만 저 차가 우회전할 차인지 아닌지 그걸 검토해야 돼요.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차가 좌회전할 수 있는 차냐? 좌회전 못해요. 거기는 우회전만 될 수 있어요. 그것은 교차로가 아닙니다. 그렇다면 그 차는 좌회전할 차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죠? 두 번째, 그 차가 쓰레기 싣고 있었다 그러면 그럼 나는 가도 돼요. 계속 서 있을 거니까.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둘 다 발판에 올라서 있어요. 그것은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차가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? 그렇다면 오른쪽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저 차가 혹시 우회전을 하면 어쩌나를 내가 대비했어야 되는 겁니다. 물론 큰 차들은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앞바퀴는 돌아가지만 뒷바퀴가 보도블록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여유 공간을 남겨놔요. 근데 지금은 여유 공간이 너무 많아요. 만약에 여유 공간이 좁은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보도블록까지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블박차가 훨씬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. 다른 이번 사고는 길 한가운데 어중간에 서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서 있었던 그 청소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. 블박차는 그 차가 저 상태에서 우회전하면 어쩌나를 대비하지 못한 것. 그것이 블박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차 80, 블박차 20 또는 청소차 70, 블박차 3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.